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 완도의 명사십리해수욕장의 우측 지도상의 우측 방파제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 알았는데 얼마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거의 전세 냈습니다. 방죽포 그 방파제인가? 거기 시청자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은 내일 완도 쭈꾸미를 왔는데 펜션을 그 선착장에서 좀 가까이 잡아야 돼가지고 편집장과 많은 상의 끝에 명사십리해수욕장 인근에 숙소를 잡고 내일은 쭈꾸미 낚시를 하고 선장 낚시를 하고 오늘은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원투대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산 루어킬러라는 브랜드의 캐스팅 전용대 이런 거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실조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서 4500번 원투릴이고요.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낚시방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여기서 하려면 혼무시 그걸 써야지 뭐 이것저것 잘 문다, 운 좋으면 뭐 도움 이런 것도 물 수도 있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바람을 좀 피해보려고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세팅을 좀 했는데 뭐 층계니까 끝에 살짝 삼각대를 거치를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뭐 설마 끌고 가거나 하지 않겠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채비는 세이코버 하늘은 16호, 목줄은 5호. 이거는 이게 뭐냐면 갈치 낚시 채비예요. 기둥줄이 40호 경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커는 30호고 밑에 바늘 높이까지는 70cm, 위에는 30cm 하고 목줄의 길이는 약 한 20cm, 25cm 그 정도 하려고 묶었습니다. 위에 캐스팅을 해도 위에 엉키지 않게. 첫 번째 채비는 이렇게 캐스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담배꽁초 있네. 방파제 낚시터, 사원 낚시터 이런 데는 쓰레기 같은 거 내가 머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참 대대손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좋습니다. 낚시터가, 와, 원투꾼들한테는 거의 천국일 것 같은데. 이거 와, 한 마리 통째로 끼우기에는 좀 아깝고 너무 크죠? 홈무신은 잘라서 쓰는 거니까. 홈무신은 이 자체로 굵어가지고 지렁이 꽂이 크게 필요치는 않은데 있으니까 뭐. 또 하나 채비는 바닷권에 혹시 있을까 해서 그래서 밑쪽으로 밑걸림 감소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아래쪽으로. 바늘 길이는 30cm입니다. 목줄 길이. 오! 안 돼! 뚜껑 놓칠 뻔했어. 아, 핑거글로브 쓰던 게 있었는데 쓰던 걸 못 찾아가지고 새 거를 가져왔습니다. 영라이트사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원투를 쉬긴 했는데 좋아요. 캐스팅 연습도 못하고 와가지고 그냥 툭 던져보겠습니다. 아씨, 뭐야. 툭 던졌는데 뒷바람 때문에 엄청 날아갑니다, 진짜. 뒤에 빠지지 않게 좀 걸쳐놓고. 원출 좀 추스리죠. 방어를 안 가져왔어? 옆에처럼 초리대가 위로 많이 올려있으면 어심 파악 뭐 이런 건 좋은데 초리대가 너무 춤추죠? 바람에. 뭐 환승 좀 딸려. 줄줄 딸려와요. 바늘 밑으로 하니까 더 좋네. 와, 위에서 치니까 뭐 쭉쭉 날아가네. 어? 그거 물었나? 물기가 맞았구나? 예신도 없이 물고 저 있는 쪽으로 왔나? 야, 이래서 방울이 있어야 돼. 원줄이 쳐졌습니다. 그거 제가 좀 추스렸어요. 이거 뭐 물었어. 원줄이 입질은 아닌데 뭐 없는데? 근데 왜 원줄이 축축 쳐졌지 두 번이나? 이렇게 딸려오는 데인가 여기?
뭐 30포추를 뭐 이렇게 먹었네. 뭔가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 달던 거 마저 달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댕이가 여기 있었구나. 빼자. 황무지 주댕이는 잘라버리고. 뭐였을까? 바늘 끝이 좀 보이게. 에? 폰! 폰! 던지자마자 원줄이 축 쳐져가지고. 어. 왜? 모르겠어. 하나만 던져놓고 컵라면 먹어야 되겠다. 어우, 뒷바람이라 엄청나게 날라가. 아, 우타다. 에이씨. 우타, 우타. 내가 던진 게 아니야, 이건. 바람이 던진 거지. 던지자마자 원줄이 축 풀리더라고. 쳐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땡겨놨어.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쳐지더라고. 그래갖고 챔질해봤더니 없어. 뭔가 먹었네? 그니까. 근데 뭔지 몰라도 먹었어. 우리 이거 먹어볼게. 어. 이렇게, 이렇게 빼먹는 거야. 조심해, 조심해. 밑에. 빼먹는 거라고? 아니, 밑에 걸. 한남 줘봐. 밑에서 누르면 돼. 바닥에서. 봉지를 누르면. 아, 오랜만에 던지니까 우탈하네.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 핸드폰 내가 사진 안 줬지? 응. 또, 그래서 또. 아까 쳐다봤더니 저쪽에 차에 내리더라고. 쫙 맞은 거 같고. 응. 알았구나. 그랬더니 걔 분야 보라. 너 그냥 갔다. 아, 저기 애들 화장실 갔지. 응. 먹고 있어? 어. 아, 간다, 우리? 응. 좀 쓰다가 입질 없으면 통째로 한 마리씩 깨죠 뭐. 어허, 이건 또 저쪽 조리대 보면서 하다 보니까 거꾸로 끼었네요. 와, 이거 캐스팅을 하면 제가 던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던져줍니다 그냥. 그래서 조금만 힘실어서 좀 던질다 치면 쭉쭉 날아갑니다. 방조사 오늘 뚜껑 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여기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그거는 거의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고, 그냥 완도까지 왔는데 뭐라도 나오겠지 하고 그냥 온 겁니다. 불타나네. 뒷줄이 너무 길어서 그랬나? 저거 너무 불타났으니까 이 녀석 추스리고. 엄청나게 줄을 하는데 좌타를 쳐야 되겠네요. 물이 흐릅니다. 태어났어요. 어, 여기 수심 깊은가 봐. 중간으로 치면 뭐가 있나? 뻑은 아닌데. 모래야, 모래. 입질도 없고. 이번엔 좀 정면으로. 너무 자꾸 우타가 나니까.
질질 끌려와요. 모래야 모래. 입질호죠? 보리멸인가? 아, 옆조사님 성대 잡으셨나 보다. 어떤 녀석이 입질만 하고 많아요. 만약에 물고 있는 거면 망둥이 종류고. 이거 물려있다. 어? 없네? 조금 더 내줄 걸 그랬나? 아, 입질했는데. 깔짝깔짝. 미끼 먹었어. 몇 시간 못하니까? 한 번씩 한 마리 시키죠. 아, 입질만 봤네. 버거 같기도 하고. 이상한 거 잡으셨어. 쭈꾸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나오는 어종이 주로 뭔가요? 저 여기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 처음 오셨어요? 고양이 대장인데. 어. 어렸을 때 기억으로 짱어, 가면 짱어 나올 거고. 아. 몰라. 아. 바람이 근데 너무 많이 불어. 그러니까요. 지금 저 초리대를 세우지도 못하고. 아, 근데 바람. 아, 저기는 뭐 잡으신 것 같은데? 찌낚시 하시는구나. 많이 잡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멀리 말고 가까이 쳐야 되나? 얼마가 됐든 끄신바리로 가까이 끌어보겠습니다. 입질호죠? 입질호입니다. 멀리 있지 않았어. 아예 없어. 아, 이러니. 아, 여기는 많이 기다려야 되나? 예? 있다. 조그만 놈 있다. 요런 거만 있나? 망둥이잖아? 아, 성대. 입질 참 당차게 오네요, 성대. 오, 왜. 일단은 킵해두죠. 문어 낚시에서도 자주 보이죠, 성대? 가까이 있었구나. 꼭 멀리 칠 필요 없었어. 제자리에서 쳐야 되겠네. 미끼 갈아줄 필요도 없고. 자, 툭 한번 쳐보겠습니다. 툭. 와, 바람 좀 봐. 요거 툭 쳐도 뭐 그냥. 아, 저것도 멀어. 아까 그 녀석도 성대인 것 같아. 와, 진짜 성대 망둥이랑 똑같다. 딸려올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 녀석 살리려면 기포기. 생명체 확인했네요. 물이 엄청나게 맑아가지고. 글쎄, 뭐가 있을까 했는데 성대가 있었네.
자, 한 대는 근투, 한 대는 장타 쳐서 끄신발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대부분이 성대야. 저 옆조사님도 성대 잡으셨어요. 자, 끄신발이 한 대 입질았죠? 어? 물렸잖아. 요건 후두둑 되네. 근데 요것도 성대 같습니다. 멀리 없었어. 가까이서 보면 성대다. 다 성대네. 조금 더 큰가? 조금 더 크네. 가까이 있네요, 가까이. 뭐 딱히 대상어종 뭐 이런 거 정하지 않고 왔으니까 두 마리면 면꽁이라고 해야 되나? 멀리 칠 필요도 없이 한참 끌고 와서 잡혔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너무 멀어. 대충 쳐야 되겠어요, 대충. 성대에 성대. 근데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네요. 굳이 멀리 칠 필요가 없이. 완도방파제요? 완도방파제가 어딘가요? 그거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 한참 친 거야, 쟤네? 아니, 사실은 내일 쭈꾸미 배 다뤄 왔는데, 아쉬워가지고, 어? 몇 마리야? 두 마리야? 어. 따뜻한 성대 아니야, 성대? 어, 아니야. 날치 아니야? 그러나, 저기요, 오늘 고기 거먹고, 밤에 거기 한번 가볼까? 내일 쭈꾸미 안 해? 아, 하긴 하는데. 우리 저기 절로 갈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와, 진짜 그렇게 터지는군요. 와. 아, 미끼 그대로 있어. 예, 맛있는 거 먹었어, 그래? 야, 완도까지 와서 제육볶음을 먹냐? 회를 한 살 해야지. 뭐야? 잡질했나 보다. 아까도 이렇게 원줄이 확 늘어지더라니까? 왔다. 왔다고? 어. 놀래미인가? 뭐 묵직해. 내 예상엔 불가탈이야. 야. 이거 또 성대다. 동생. 성대. 동생. 성태 동생 성대. 아니, 이거, 땡겨오면 거의 비슷해, 사이즈가. 안녕, 나도. 야, 얘는 좀 말랐다. 어, 얘 갑자기 펼쳤어.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거기서 한 100마리 나왔대. 감성둥이. 니네 아까 아니야. 뭐라 니야. 아, 말이 되게 웃기다. 자, 릴 좀 받아가지고 좀 쏴주세요.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자, 집사람이 와가지고 엔딩 하랍니다. 세 마리 잡았어요, 성대. 뭐 생명체 확인을 했으니까 시월드 방파제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여길 또 밟아볼지 기약이 없어서 꼭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야, 고기 얘기하는 걸 들어야지. 왜 네가 고기야? 아, 조용히 해봐. 얘 진짜 말해. 어, 고마워. 어, 혹하지. 이 고기랑 비슷하네. 약간. 입으로 방귀 끼는 것 같지 않아? 어, 내가 만들래. 내가. 저는 그 방금 옷처럼 대가리를 치지 않을 거야.
아이 또 기억하고 있었어? 어 살려준대. 여기서 살려주면 되지. 이렇게. 만지면 비린내나. 큰 거 잡아 큰 거. 안 찔려? 안 찔려. 이거 찔린 거 없어. 오. 얘는 뭘 어디를 잡아? 와. 근데 고기 되게 이쁘다. 어 여기 여기 그렇지. 살려. 오. 오 잘 보인다. 와. 어 저렇게 헤엄치니까 되게 이쁘네. 이게 맛있는 고기라고 하던데. 아가미 있는 쪽을 잡아야지. 어 그러네. 이야 마지막 막내. 헤엄치는 게 망둥어 같진 않다. 바다 고정은 맞는데. 오 떠서 간다 저기.